청 고시히카리, 고급 쌀의 대명사로 불리는 두 품종은 사실 1950년대 일본에서 개발된 외래 품종입니다. 더 좋은 국산 품종이 수많이 개발됐지만 여전히 고정관념 속에 외래종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다양한 품종의 쌀로 밥을 지어 맛을 음미합니다. 악기발이라 불리는 추청과 국내 개발 품종 다섯 가지입니다. 품평 결과 국산 품종에 대한 호평이 이어집니다. 식감이 아주 그 연하게 입에 맛이 착착 입에 붙어요, 지금. 지금까지 육성된 순수 국산 벼는 세일품, 알찬미, 청품 등 100가지가 넘습니다. 1950년대 일본에서 개발된 추청이나 고시히카리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국내 육성 품종은 그 병해충이나 쓰러짐, 뭐 수량 같은 게 월등히 높고요. 밥맛도 소비자들이 입맛에 맞는 그런 품종을 개발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 품종은 고급쌀이란 막연한 고정관념 속에 여전히 많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전체 벼 재배 면적의 약 35%가 추청 또는 고시히카리였습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이 고품질의 국산 벼 품종 보급을 위해 농업인 단체, 지역 RPC 등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속적인 품종 육성과 홍보를 통해 2023년까지 충북의 국산 벼 품종 재배 면적을 9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국내 쌀 종자 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소비자들에게 밥맛 좋은 쌀을 제공함으로써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시식회와 세미나, 판촉 행사 등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